그 어떤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여배우든지 이 중경에 와서 활동하겠으면 우선 먼저 내 침대 위에서 한번 활약해봐라. 내 침대 위에서 합격이 돼야 니네는 이 인구 3천만 되는 도시에서 발을 붙일 수 있다 이거였답니다.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전스칭까지 잡히게 되자 짱준일당 모든 인원들이 다 잡히게 되었었죠. 그리고 진즈비, 예민, 양민옌, 최홍예 등 짱준 여자들이 그 감옥 안에서의 표현에 대해 얘기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들을 빼고 또 여자는 많았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남아있는 여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짱준이 누님들을 얘기하려 하면 이 무어징잉 왕누님을 빠지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무어징잉은 베트남 사람으로서 무기 상인이었습니다. 네, 그의 밑에는 이 자동 소총으로 중무장한 군대가 있다는 거죠. 짱준 일당들 중에서 제일 잡기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무어징잉 왕누님이었다고 하는데요. 운남성 경찰 측은 자기들로만은 갖고 안 되겠으니 운남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에 이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보냈답니다. 하여 한개 연대인 120명이 군사를 동원하여 이 무어징잉이 아지트를 습격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뭐 소규모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5명을 사살시키고 무어징잉을 비롯해 7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이러한 운남성이 무기 상인들은 세상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짱준이 사건으로 하여 알려지게 된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 위쪽의 고층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시하게 되었죠. 하여 이참에 한 차례 이 무기 상인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었으며 이 짱준 때문에 수많은 무기 상인 조직들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어징잉이 밑에 있었던 천스싱과 왕산도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쪼무레기들은 놔두고 이 짱준이 표현은 어땠을까요? 짱준은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이 정신이 나빠졌는지 뭐 맨날 이러한 소리를 하며 다녔답니다. 천러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또 자기는 천러를 얼마나 사랑하고 뭐 기자들만 보면 천러 얘기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총사를 집행받기 전까지 총 4차례의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은 천러한테 했었고 이 세 번째도 천러한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다 못한 경찰이 말렸답니다. 너희 아들 들한테도 전화해서 이 뒷일을 맡겨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귀띔해 줬답니다. 그제야 짱쥐는 큰 아들한테 전화를 하였었는데 네, 그 큰 아들과 했었던 마지막 통화도 아주 기가 막혔답니다. 너는 이 애비처럼 범죄의 길을 가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내 줄 선물이 있거든. 너희 신부 가문은 내가 다 정해놨다. 그러니 걱정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말라. 알았니?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죠? 사실 짱준이 천러한테 전에 전화를 넣었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하였었답니다. 나 짱준이 여평생 제일 사랑하는 거는 바로 너 천러다. 근데 요번 생에는 너랑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 오손도손 살 것 같지 못하구나야. 그래도 뭐 별 문제 없다. 넌 무조건 우리 집안의 식구가 돼야 된다. 알았니? 그러자면 너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면 내 큰아들과 결혼하면 되거든. 그런 줄로 알아라. 그러면 이것도 뭔 뚱딴지 같은 소리죠. 어쩌면 사람이 머리에서 이러한 대사가 생각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짱준이 이 정도로 천러를 생각하자 보다 못한 경찰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어이 짱준아, 천러가 너한테 그리 잘해줬니?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야? 너 그날이 우리한테 갑자기 잡혔을 때 말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신발을 벗기고 이 양말까지 벗기고 발밑에를 확인한 게 기억이 나니? 우리는 바로 너희 발밑에 점이 있는 거 알았었고 그걸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너희 그 특징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과연 우리한테 그걸 제보해 줬을까? 그러자 짱준은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왜냐면 자신이 발밑에 점은 그 자신도 얼마 전에 천러가 알려줘서야 겨우 알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이 특점을 알고 있었던 건 천러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자 그렇게 당당하고 이 무서울 게 없어 보였던 짱준은 그만 눈물까지 주르 하고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천러가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더 어이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짱준
본인이 이 재판을 받고 사형장에 가면서 쭉 입고 다녔던 이 검은색 양복 말입니다. 딱 봐도 좀 비싸 보이는 이거는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짱준이 제일 첫 번째 부인이었던 샤오웨어였답니다. 짱준은 샤오웨어와 이혼한 뒤 일전 한 푼도 안 줬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 없는 돈을 쪼개서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500위엔을 짱준한테 줬답니다. 하여 감옥 안에 짱준은 이 돈으로 양복도 차려입고 또 전러한테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이 양심이라곤 일도 없는 짱준 이놈은 샤오웨어한테서 받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줄도 몰랐답니다. 이놈 평생 다른 여자들한테 그냥 마구마구 퍼주며 200만 위엔이나 되는 거금을 그냥 흥청망청 써댔지만 정작 자신이 두 아들을 돌보고 있는 샤오웨어한테는 일전 한 푼도 안 줬답니다. 하지만 샤오웨어는 참으로 천사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짱준한테 당하고도 이 짱준과 양민예 사이에서 생긴 딸을 끝까지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 누가 전 남편과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을 거둬주겠습니까? 짱준한테는 이러한 천사 같은 와이프가 있었지만 이놈이 여자 보는 눈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짱준은 혼자 남은 딸한테 마지막으로 이러한 얘기를 남겼답니다. 딸아, 너도 이제 다 커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했는데 착한 남자를 만나라. 될수록 법을 잘 지키는 남자로 말이다. 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2001년 5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건들과 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짱준 일당은 중경시와 창더시 이 두 곳에 나뉘어서 이 판결받고 총살당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짱준, 진즈비, 최홍옌, 옌민, 모진잉, 나보, 주자우, 왕준 이렇게 8명은 중경시에서 총살받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 중경시에 있었던 양미옌과 천스싱 이 두 여자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게 되었고 양민준은 무기징역을 판결받습니다. 이 중 양민예는 무조건 총살받아 마땅하지만 면바로 또 그 시기에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목숨을 겨우 구하게 된 거였죠. 이어 창더시 쪽을 보시게 되면 천스칭, 리저준, 赵正红, 옌로밍, 徐준, 李진성 이렇게 6명이 총살맞게 됩니다. 창더시에서 살아남은 건 왕위가 무기징역이고 천러가 9년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오전 11시 33분이 되자 팡 하고 총소리와 함께 그 짱준 일당 14명은 앞으로 꼬꾸러지게 됩니다. 1990년대 말에 이 중국 후난성과 중경시를 싸돌아다니며 사람들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제1날강도 짱준 일당은 즉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갈 사람은 이렇게 가고 감옥살이한 사람들은 20년 뒤에 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는 짱준이 제일 아끼고 사랑했었던 천러부터 보시겠습니다. 천러는 9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었는데 4차례의 감형 끝에 2006년 10월에 석방받게 되었답니다. 감옥 안에서 표현이 좋았던 천러는 5년이나 감면받은 거였죠. 천러는 그 감옥 안에서 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안에서 표현이 좋아서 이 여자 범죄자들 중에서도 관리자직을 맡았답니다. 그러던 천러는 한 여죄수가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천러가 달려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여자한테 한마디를 했다는데요. 뭐야 니는? 살인마의 여자가 에? 그것도 뭐 마누라도 아니고 뭐 첩이었던 주제에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 야 라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천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짱준이 여자답게 이 귓바망이를 한 대 날렸을까요? 아니랍니다. 이 마음 약한 천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이 감옥 측에서 이 사실을 듣게 되자 아주 큰일 났답니다. 그 여자는 엄청 심하게 제재당하는데요. 그 여죄수한테 감옥 점수 5점을 깎아내고 이 1년 동안 감형을 신청 못하게 벌을 줬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감옥 안에서는 엄청 엄중한가 봅니다. 그러자 천러가 다시 달려와서 자기는 괜찮다고 그 여자를 한번 용서해 달라고 해서 겨우 면해줬다고 합니다. 이어 감동받은 그 여죄수는 천러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었고 감옥 안에 다른 여자들도 그러한 천러를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이어 감옥 안에서는 엄청 많은 자매들이 이 천러를 따르게 되었었고 그렇게 표현이 좋아서 5년이란 시간을 감형받게 된 거랍니다. 이는 2003년에 감옥 안에 천러를 찍은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 이 살도 좀 찐 것 같아 보이네요.
또 이것은 2005년에 찍힌 전러의 사진인데요. 이는 전러가 한 봉사단체에서 이 장애인과 얘기를 하는 모습이랍니다. 그 당시에 전러는 어디가나 다 그녀를 알아봐서 이 생활에 많이 피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여 출소한 뒤에 그녀는 출국하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느 나라로 갔는지는 이 상세하게 나온 게 없답니다. 혹시라도 한국으로 왔었으면 이 종일 TV를 보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짱쥐 일당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아주 또 기가 막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원창이 이야기인데요. 짱쥐는 원창한테, 원창아 너의 그 꼬라지를 보아하니 니도 내랑 같은 과다. 내 장담하건대 너도 자신이 허영심을 주체 못하고 나중에 나랑 똑같이 이 범죄의 길을 가게 될 게 훤히 보인다야. 내 먼저 저 세상에 가 있겠는데 너도 빨리 따라오라, 오케이? 이러한 말을 남겼잖아요. 바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원창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답니다. 짱쥔이 13명의 누님들이 있었다면 원창은 12명의 연예인 여자들이 있었답니다. 원창은 잘 나갔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하였었답니다. 그 어떤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여배우든지 이 중경에 와서 활동하겠으면 우선 먼저 내 침대 위에서 한번 활약해봐라. 내 침대 위에서 합격이 돼야 니네는 이 인구 3천만 되는 도시에서 발을 붙일 수 있다, 이거였답니다. 원창이 배후에는 보시라이와 쩌우융캉 이러한 거물들이 있었는데요. 원창은 항상 제일 달달하게 생긴 이 연예인들을 항상 자기 배후에다가 이 상납하는 작용을 하였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빵빵한 뒷배경이 원창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중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는 원창 이 남동생이 와이프였는데요. 원창한테는 재수였었죠. 이름은 시에 타이핑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여자로서 한계 지역이 흑사회 보스였다고 합니다. 중국 흑사회 보스들 중에서도 19번째로 활약이 어마어마했었죠. 특히 시에 타이핑 곁에는 이 항상 16명이 잘생기고 이 덩치 좋은 오비가 따라다니고 있었다는데요. 맨날 밤마다 시에 타이핑은 16명이 남자를 척 세워놓고서 초이스를 하며 황홀한 밤들을 보냈답니다. 시타이핑은 아주번 이미 원창을 등려업고 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약까지 팔고 하며 돈이나 돈은 그냥 다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시타이핑에 대해서도 이 한번 달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타이핑으로 하여 원창은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원창은 감옥에서 이 죽기 전에 왕리준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였답니다. 예전에 말이다, 짱준이다 내가 내보고 걔가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했거든? 근데 내 지금 너를 보니 딱 그게 보인다야. 너도 살겠으면 앞에 처사 잘하고 갈 길을 잘 선택해라. 네, 이 왕리준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짱준 일당의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